할렐루야. 5월 10일 월요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 4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뒤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주일을 시작하면서 참으로 오늘 새날 참으로 새로운 말씀과 생명으로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만나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결단하면서 새날을 소망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5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20절 21절 말씀 읽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 그 바로의 군대는 그 홍해 가운데서 이제 물에 빠져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빠뜨림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집트 탈출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바로의 군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겠다 하셨는데 대승을 거두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었고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찬송의 내용이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도다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21절이죠. 이렇게 춤추면서 찬양하는 것은 이집트 탈출의 기쁨과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킴으로 대승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 당연한 그러한 기쁨을 노래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언제 찬양을 하게 되나요? 찬양이 나오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백성들 그리고 바로 왕을 흔들었습니다. 참으로 재앙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마다 꺾였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고 바로왕이 꺾였는데 그때 이런 찬송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기뻤겠지만은 그러나 그 기쁨의 표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 빠져 죽으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완전한 탈출이 이루어지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소고치며 춤추고 찬송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 완전한 탈출, 이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춤추고 찬송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이게 승리와 탈출, 엄청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끝났다, 드디어 완전히 끝났다, 이런 확신이 들 때 비로소 우리가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이루었었던 그 찬송과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기쁨이 됐는데 바로 그 승리의 그 효과라고 할까요? 임팩트라고 할까요? 그것이 이웃나라를 흔들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그리고 특히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승리도 컸고 적들은 더 두려워해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부심이 커졌다. 이런 때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춤추면서 나가게 되는 것이구나. 찬양도요. 그냥 기쁩니다 하는 그런 찬양이 아닙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로다. 이런 찬양이 그 앞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찬양은요 제사적으로 정말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드리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예배 때 송영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해서 올려드리는, 경배로 올려드리는 바로 그러한 찬양의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제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송영과 찬송이 언제 있다고요? 승리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니까 이젠 더 이상 이집트의 소나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잡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확신이 드니까 그때 비로소 찬송과 송영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거꾸로요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이 안 될 때 우리가 이러한 기쁨의 송영을 올려드리지 못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승리, 확실한 구원, 하나님이 확실히 이기게 하신다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기시게 하시고 완전하게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 확신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찬송하게 되는 것인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이 견고하게 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그 손길이 견고하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지 점검하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거하셔서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확실하게 분명하게 도우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제 조금만 더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승하고 승리가 확실하다는 그 확신 가운데 찬송, 송영, 춤추면서 주님 영광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고 찬송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할 때마다 주께서 붙드시고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